그럼 몇 살이세요? 저? 아 이렇게 보여도 56살. 어디 가요? 스리랑카. No. 죄송합니다. 제주 갑니다. 제주. 아 오늘 우리는 저희 지금 임백천 선배님 백뮤지 끝나고 바로 제주도로 이동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행복해요. 이제 가서 흑돼지 먹어야지. 다녀오겠습니다. 김영구에서 만나요.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정된 좌석을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방역과 관련된 승무원을 요청합니다. Dear passengers, this is Jeju Airport. Please put all your carry-on baggage and the overhead bins or under the seat in front of you. Also, all your electronic devices can be used only when switched to airplane mode. 가장 가까운 곳은 예. 7던가. 7던가 좋지. 7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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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던가. 민규 몇 살? 7던가, 7던가. 7살. 아, 지금 동가. 저거는 약간 중2병 느낌인데? 아, 그러네. 아니, 중2병인 거지. 7던가. 근데 나 진짜 중2병이 없었다. 아니, 넌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 현재 진행 중. 맞다. 너 지금 약간 중2병 느낌인데? 그 인스타에 민규 가끔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너 인스타 사진 각도가 중2병? 저는 항상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세상은 나에게 덤벼라.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너무 별로다. 이거는 7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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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그 영상에 다 들어가나요? 7동안 당연하지. 재밌으면 들어가겠지. 대박이다. 7동안 나도 넣어주세요. 너무 좋아요. 예약 없이 가도 괜찮대. 카메라 켜질까 너무 애교 걱정 많아. 원래 애교 많아. 이 정도 아니었는데. 카메라 켰을 때랑 안 켰을 때랑 온도 차이 제일 심하시네요. 너무 심한데? 자 카메라 꺼졌다 생각하고 해볼게. 오케이 카메라 꺼졌다. 자 민규가 전화. 내가 민규라고 오케이 제가 내가 이제 7동가 갈래 거사로 갈래. 아씨 진짜 인스턴트 진짜 짱내가 말 걸고 그래요 진짜. 내가 언제 그랬어 진짜. 아, 그냥 아무데나 가요. 별꼴이야라니. 맞습니다. 다 왔다. 720호. 형 720 아닌데? 우리 720 아니야? 아니야, 나 오림이랑 쓸 거예요. 따라라라따. 우와. 너무 좋다. 디라라라. City view. City view. 산뷰네 산뷰. 저 왼쪽에 산이 엄청.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잘 안 맞으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와우. 산이 보여요 여러분. 멤버들은 저쪽 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저는 침대에서. 유키존도 블록을 봅니다.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오류 막 지우고 네 그랬었는데 예전에 누구세요? 아 지금 찍고 있었어? 아니야 여기 잘 찍고 있는데 갑시다 밥 먹으러 밥을 해갑시다 밥을 밥을 밥 그곳엔 흑돈가 있어 이야 이야오 지도 흑돈가 지도 흑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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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으러 갑시다 이야 이야오 밥을 먹으러 갑시다 이야 이야오 밥을 먹으러 밥을 먹으러 형이 뭔데 저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는 거죠? 민규가 이렇게 유치한 거 여러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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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으러 갑시다 이야이야오 그곳엔 흑돼지 있어 이야이야오 제 흑돈가 제 흑돈가 올라가라 이제 그만 밥을 먹으러 갑시다 이야이야오
민규가 배고파서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정신을 놓고 있어. 쟤 민규 어디 있어? 민규 어디 있어? 원래 먹으려 했던 칠동가에 웨이팅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맛집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아, 너무 아쉬워요. 거기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제주도 흑돼지는 어디를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홀로 유유히 걷고 있는 한 남자.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한다. 어디로 가는 걸까? 민규 씨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땅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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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2부 여기 친절한 강영오 씨 아닙니까? 강영오 씨 뭐예요? 백종원 님이 칭찬한 맛집이래요. 여기 맛있어요. 사장님 여기서 여기 가게 내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얼마 들어와요? 여기 46년 됐어. 빨리 들어오는데 자리 있어요? 지금 아니 자리 있어요. 그럼 몇 살이세요? 저요? 아 이렇게 보여도 56살. 뭔 소리야? 저는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도은이 형과 같이 조금 걸으면서 소화를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내일 아무래도 촬영이 8시, 아침 8시부터 네, 준비를 해서 12시에 혹은 그보다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좀 시키고 자야 얼굴이 좀 덜 부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얼굴 관리를 이 정도라도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아, 내일 아침 조식도 먹어야 되는데 조식을 못 먹고 나가 8시까지. 아, 종이가 조식을 빼먹으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종이 앞으로 갈 뻔했어요. 아,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진짜. 언젠가는 뭔가 앨범 작업 이런 거 하러. 맞아. 제주도 이렇게 와서. 아마 몇 주 이렇게 곡 작업하고. 약간 드라마 올인에 나오는 그런 들판이 있는 그런. 아. 교회 그런 데서 이제. 저 절벽 끝에. 아, 너무 좋다. 소원이 펼쳐져 있고. 아. 불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되게 도시가 좋다 느낌이. 공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이제 사집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맨날 한다 한다고만 하고. 아 사실 하고 있긴 한데 뭐 뚜렷하게 녹음을 하고 이게 아니니까. 그 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바람이 확실히 바다 동네라 그런지 바람이 엄청 많이 나요. 바다 똥내라고 하면 바다 똥내 그리고 바다 냄새가 똥냄새 같다는 얘기예요? 아니 바다 똥내 말고 바다 동네 바다 동네 신지연이야 플라워샵인데 너무 예쁜데?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하나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주도에서? 형이랑 저랑 또 식물에 관심이 많거든요 민규 씨는 저는 민규는 식물을 식물 살인 살식자 식물 살인마 연세의 식물 살인마 저는 집에 가면 데리고 가면은 몇 개월 안에 죽이거든요. 근데 또 뭐 이걸 뭐 꽃이라 생각하면 꽃도 2주 가잖아요. 2개월 가는 게 어디 2주를 민규의 집에서 살고 갔을 꽃을 생각하니까 그 수많은 꽃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걔들 다 좋은 인생 살다 간 거야. 아니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줘. 욕심입니다. 아니 이렇게 뭔가 과욕이에요. 과욕. 사랑합니다. 자, 이제 그 그래. 인생 상담을. 아 뭐가? 되게 예쁘다. 형 사진 찍어요. 옛날 시골에 보면 나무 사진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어. 이거랑 이거랑. 그럼 엄청 찍잖아. 나도 해볼래. 꼭 이런 데는 목표정으로 있는다. 자 뮤직비디오 갑니다. 자 어떤 노래는 어떤 노래 할래요? 임창정의 호구한테. 여보세요 세상. 보세요 외모
많이 울고 있니 오래. 형 어떤 조 어떤 노래 하실래요? 저는 전설 속의 동화책. 어, 오케이 오케이. 네, 행인분이 지나가셔서.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아, 침팩트 쓰인 거 아니죠? 아, 프레첼 아까 산 거 먹고 싶다. 과자? 네. 그럼 과자. 와, 우리미는 또 이런 거 좋아했겠지? 우리미는. 아, 형.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 성우는 네가 너의 이런 반응을 왜? 야, 재밌는데 왜? 맨날 똑같아 반응들이 다. 재미없나? 정규. 아. 어? 여러분. 네. 저희 이만할게요. 네. 이제. 아, 오늘 밤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서 좀 이따 저희 화장 좀 지우고 와. 한번 또 저는 지웠어요. 어? 지우셨어요? 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나는 어, 민규 씨 안 지웠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 끊어! 되게 잘생겼지. 너무너무 잘생겼지. 우린 좀 이따 만나요? 안녕. Yep. 아니, 그. 더워요? 나도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여름이 좀 끝나갈 때쯤 와가지고. 시원합니다. 근데 집이. 지옥으로 갔어요. 제가 오늘 김용필이라는 부에 가서 노래를 할 예정이라서 오늘 사람들이 동굴 뭐 베이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오, 진짜 찐. 오늘 그 동굴 베이스를 실현할 날이 왔습니다. 빈비트 김영물 간다. 제주 고시. 아, 제주 고시죠, 제주. 김영굴씨. 아, 아무 말 대잔치. 네. 아침은 아무 말 대잔치죠. 아침에는 조민규죠. 조민규. 아침 조. 아침 조죠. 아침에 민규. 조상보사. 뭐 하세요, 조상? 조선할 때 좋아해요. 나라 조선할 때 좋아해요. 가운 입고 게임하는 건 좀 약간 충격적이긴 하다. 약간 대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제가 어제 저희 숙소에서 이제 자기 전에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윗돌이 잠옷을 안 들어가서 샤워 가운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또 카메라에 담기에는 좀 약간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앞에 보이시는 곳이 제 말을 이렇게 무시하시고 아침 조씨 민규 씨가. 저는 한부 같기도 하고. 여러분, 바위선이 되었습니다. 어린왕으로 가는 길 험난하다. 목소리도 완전 극과극. 진짜. 나 완전 직모고. 완전 진짜 극과극이긴 하다. 너무 극과극이야. 그래서 잘 맞나 봐. 잘 맞아요? 그냥 트러블 없이 잘 가고 있어요. 트러블 없으면 잘 맞는 거 아닌가요? 트러블은 없는데. 잘하셔라. 잘하셔라. 저 이렇게만 입고 있을까요? 지금 좋은데? 발이. 우리마! 우리마! 나 너 가방에다 내 지갑 좀 넣어놔도 될까? 오늘 리텐션을 김영굴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김영굴에 있는 박쥐까지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민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11시부터 출발을 해서 김영굴에 잠입할 예정입니다. 박쥐와 함께, 습한 공기와 함께, 즐겁게. 저희는 김영굴 출발!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모임 선수. 머리에다 월지관을 쓰고 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다이어트 찍으시고 어떡해요? 나 목이 너무 많이 물릴 것 같아. 이제 얼굴쯤이야. 뭐 물리면은 뭐 보톡스 넣은 효과 나겠지. 마스크 써가지고 너 여기 지워졌다. 여기부터는 콧대 쪽. 콧대 쪽? 여기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안 써주면 애들이 이렇게 자잘한 실수를 많이 해요. 아유, 얘 코 이렇게 다 지워졌다. 너 또 이렇게 너 또 전화 받으면서 코 이렇게 막 큰 거 했지? 너 그 그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지워졌다며. 유튜브 스트리밍 우리 그 저기 하는 거에 다 나왔어. 뭐 좀 말하면서 계속 그래요? 그 입으로까지 갔는데 30, 그건 못 따라하시나봐요? 30초를 파던데? 이렇게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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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롱뇽 도롱뇽 너무 귀엽다. 응? 오늘 또 아주 특별한 곳에서 맞습니다 찍는거니까 아주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 네 긴장하지 말고 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프레스카 화이팅!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김녕동굴을 촬영하고 왔습니다. 지금 김녕동굴이 안에 촬영이 아예 제한이 돼서요. 저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밖에 못 찍는데 정말 화면을 통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거울 속에 그대 모습을